2024 파리 올림픽 막을 내렸습니다. 파리 올림픽 제가 정말 기대했던 아주 큰 스포츠 행사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거의 매일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소통하기도 하고 17일 동안 이렇게 매일 스포츠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제 끝나니까 왠지 피곤하기도 하지만 섭섭하네요. 아까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사람은 아직 많지만 그 흥이 살짝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아마도 2024 파리 올림픽 마지막 영상 될 거고요. 올림픽 총 리뷰의 느낌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자는 프리주 2024 파리 올림픽 마스코트죠. 지금 더워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모자는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파리 올림픽 프리주가 마스코트였는데 처음에 약간 뭐지? 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귀엽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 2024 파리 올림픽 총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순위에서는 대한민국이 8위 했고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그리고 동메달 10개 땄습니다. 와, 정말 이번 올림픽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총 32개의 메달을 땄고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대단한 선수 진짜 많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직관한 경기들은 양궁 다 직관했습니다. 금메달 5개 제 두 눈으로 봤는데 진짜 정말 너무 사명인 것 같아요. 한 나라가 이렇게 한 스포츠에 이렇게 압도적일 수가 있구나. TV로 보는 맛도 있지만 직관을 하면서 그 선수들이 이제 집중할 때 숨도 안 쉬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숨도 안 쉬는 그런 신기한 분위기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멀리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활 쏘고 탁! 그리고 한 1초 뒤에 봉! 이렇게 그 소리가 직접 보니까 너무나 신기했고 태권도가 이번에 사실 도쿄 올림픽에서 성적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 정말 너무나 종주국답게 좋은 성적을 거둬서 너무 좋았고 또 이번에 김우민 선수가 12년 만에 박태환이어서 첫 메달이 나와서 그 세계 대회 때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잘해서 이번 올림픽 때 메달 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제 고향 파리에 와서 금메달 따서 너무 좋았고 제가 또 처음으로 직관한 종목 중에 이제 탁구가 있었는데 이윤혜 선수 그리고 전지희 선수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림픽에 메달 2개 다서 너무나 좋았고 또 배드민턴도 너무 좋았어요. 안세영도 금메달을 땄고 이 복식도 정말 대한민국이 배드민턴이 진짜 잘하는 나라구나. 진짜 한국에서 남녀노소 그 배드민턴을 즐기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네요. 또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당연히 유도 개인전에서 김종민 선수도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서 테디레이너랑 붙기도 했고 그리고 단체팀도 정말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또 김예지 선수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사격이 이제 파리랑 조금 멀어서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TV로 또는 이제 유튜브로 김예지 선수의 카리스마 너무 멋있었어요. 사격도 역시 대한민국이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약간 전투적인 민족인 것 같아요. 진짜 총, 칼, 활, 발, 태권도, 양궁, 유도 정말 싸우는 거, 때리는 거, 치는 거 이런 종목들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게 한국에서 자전거 그렇게 많이 훔치는데 그 사이클링 종목에서 메달을 못 딴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뭐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뭔가 기대하면서도 뭔가 걱정하면서도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 생강 수질이라든지 또는 치안이라든지 뭐 교통 뭐 저도 파리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파리의 상황 너무나 잘 알고 파리라는 도시의 문제점들을 이제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파리 오기 전에 조금 걱정하기도 했고 파리가 올림픽 잘 만들 수 있을까? 사실 반신반의 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 채널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파리의 단점들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프랑스가 이제 이런 큰 행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 약간 의심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프랑스가 해냈네요. 일단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뭐 테러라든지 뭐 사람이 많이 다치는 거 아니면 경기도 중에 문제라는 거 이런 일이 없어서 일단 다행이고요. 자 이제 이번 파리 올림픽 좋았던 점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경기장들이 아닐까 싶어요. TV로 봤을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물론 제가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파리장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고스란히 잘 보존된 건물들이라든지 파리의 예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 현장에서 봤을 때 카메라나 이 핸드폰으로 담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선 예를 들어서 비치발레 선수들이 모래 경기장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에펠탑이 반짝이는 거 대한민국의 금밭이 된 앙발리드 근데 선수들이 이렇게 활을 쏘고 있을 때 뒤에 앙발리드 그 금성식 돔 너무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하나만 꼽자면 그랑파리였어요. 그랑파리는 제가 뭐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웅장하고 진짜 멋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전시도 많이 보고 부모님이랑 자주 갔지만 이번에 정말 색달랐어요. 이 펜싱 경기랑 태권도 경기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두 종목이기도 한데 선수들이 입장할 때 나란히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그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정말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소름 돋는 그런 경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팔레에도 응발리드처럼 사실 한국한테 금밭이 되었죠. 뭐 그래서 한국인에게도 건팔레가 아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우려했던 점 중에 이제 파리의 청결함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뭐 파리에서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뭐 공공장소 가끔 이렇게 깨끗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정말 너무 깨끗했어요.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한국인들도 많이 만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깨끗한데?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은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져서 그것도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파리 시민들에게도 그리고 관광 오신 분들에게도 계속 깨끗함, 청결함 그리고 그 많은 화장실 설치된 거 유지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Volunteer 자원봉사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흥도 많고 분위기 엄청 많이 띄워줘서 특히 베뉴에서 경기장에서 이렇게 클래핑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응원도 같이 하고 친절하게 뭐 안내해주기도 하고 뭔가 사실 파리장도 서로 야 너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 올림픽은 정말 너무나 친절하고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 같아요. 한국분들도 많았어요. 그 자원봉사분 중에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이번 파리 올림픽 좋았던 것 중에 코리아 하우스 사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홍보관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문화 홍보하는 하우스 만드는데 이번에 한국관 코리아 하우스가 메송도라심이라는 곳에 있었고 앙발리드 근처에요. 진짜 코리아 하우스가 너무나 잘 만들었고 이 한국 문화 볼 수 있는 정말 현대 문화 그리고 전통 문화 뭐 한복도 있었고 한국 뭐 케이팝 아이돌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항상 코리아 하우스 대기 줄이 엄청 길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 통해서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 많이 보인 것 같고 대한 프랑스인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장 간의 거리 제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갔을 때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경기장 간의 거리였는데 경기 하루에 두 개씩 봤거든요. 경기 하나 보고 이제 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경기장으로 지하철 타고 이동을 해서 하루에 두 경기 볼 수 있었는데 이번 파리올림픽도 역시 하루에 세 개 가끔 네 개 경기 봤던 게 있어서 그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파리라는 도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작아요. 서울의 6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인데 정말 이동하는 거 너무나 수월했고 그리고 편했어요. 제가 엊그제 콩코르도에서 비보잉 블랙댄스 경기를 보다가 이제 태권도 보려고 건팔리 가는데 걸어서 10분 걸었어요. 하루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뭐 오전에 핸드볼 보고 점심에는 탁구 보고 그리고 오후에 태권도 보고 하루에 3개, 4개씩 경기 정말 너무나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정말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 저는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 매일 바깥에 나가는 거 너무나 행복했고 이 작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류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축제 분위기니까 서로 이렇게 되게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는 진짜 살면서 많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화기애애 뉴스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프랑스 사람들이 올림픽 끝나고 그 기간 동안 너무나 행복해서 지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다고 살짝 뭔가 벌써 그립고 사진을 보면 뭔가 눈물 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도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은 행복한 경험 그리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영상에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한프전. 네, 한국과 프랑스 이번 올림픽에서 정말 유독 많이 붙었어요. 원래는 제가 한국에 살면서 프랑스가 한국이랑 붙은 경기가 많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거의 모든 종목에서 붙었어요. 유도 또는 양궁에서도 붙었고 태권도에서 붙었고 배드민턴에서 붙었고 정말 한표전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한테 약간 곤란한 상황 이렇게 되기도 했고 재미있는 상황 되기도 했는데 한국이랑 프랑스랑 붙으면 누구 응원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산 지 16년 조금 넘었어요. 거의 인생 반 정도 한국에 살았던 셈이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정이 정말 깊고 너무나 사랑하고 어릴 때 친구, 가족 외에는 거의 다 한국 사람이고 한국 친구도 많고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나라지만 빌드업 다 끝났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붙으면 아무래도 제모국, 제가 태어난 나라 프랑스 조금 더 응원하지 않을까 싶고 한쪽으로는 프랑스가 떨어지면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라서 사실은 제가 뭐 거짓말로 뭐 인기 얻으려고 아니야 나는 한국 응원한다 프랑스를 패스면 좋겠다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10대 0 나와서 이 한국이 완전 떨어져서 프랑스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이제 프랑스와 한국 많이 붙었는데 어떤 종목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압도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양궁 이제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붙었잖아요. 근데 사실 프랑스 양궁은 이렇게 발달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감독이 한국 분이셔서 약간 특별한 인연인 근데 한국이 이번에 금메달 따고 프랑스가 은메달 땄지만 프랑스 선수들 저는 끝나고 잠시 만났거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이랑 진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세계 탑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기에서는 사실은 프랑스가 당연히 쳤고 프랑스 선수가 조금 정배였던 경기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도 테디리너 아무래도 정말 1위 레전드여서 이번에 올림픽 동안 한표전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재미있었고 한편으로는 약간 심리적으로 불편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묘한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양가 감정 들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오래 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많이 사랑하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 정말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 동안 제 채널에 와서 악플을 달고 화풀이 분노표 치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파리 올림픽 마음에 안 든다 또는 개막식 때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해서 그렇다 또 한표전할 때 한국과 프랑스가 붙었을 때 제가 프랑스 사람인 이유로 이제 악플 많이 당했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일은 아니에요. 예전에 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 때 저한테 다가와서 뭐 욕도 하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뭐 별의별 말들을 다 들었는데 6개월 지나지도 않은 채 이렇게 또 이번 올림픽 동안 다채롭게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파병 씨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당연히 도의적 책임을 줘야 된다. 도덕성 책임을 줘야 된다. 또는 한국과 프랑스를 붙었을 때 악플 당하는 거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댓글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줘야 되나? 싶었는데 악플 다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힘내시고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힘 필요하거든요. 시간도 필요하지 힘도 필요하지 창의성도 필요하지 악플들은 보통 진짜 한 블럭 사실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화풀이 또는 뭐 분노 표출하는 방법들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올림픽 동안 스포츠를 많이 보셨잖아요. 스포츠 뭐 직관하기도 하고 또는 직접 해보기도 하고 이 만약에 화가 많으면 띄우면 진짜 이 화풀이가 돼요. 맛있는 거 드시거나 또는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성찰하고 진짜 못 참으시겠으면 그냥 달아주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달아주시고요. 이번 올림픽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또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댓글로 아 파병 채널을 통해서 올림픽을 이제 즐겨보고 있다 또는 뭐 현장 분위기 잘 전달해줘서 고맙다 이런 댓글들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 기회를 삼아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마도 이 영상에서도 프랑스는 뭐 후진국이다 뭐 이런 댓글도 달 텐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다셔도 여러분들의 생각이니까 저는 존중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짐 싸고 비행기 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에는 정말 너무나 행복했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진짜 많아요. 그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치발리 종목에서 브라질과 캐나다 결승전에서 이제 선수 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갑자기 장내 DJ가 그 존 레넌 이마진이라는 노래 틀어줬어요. 이 모든 관중들이 같이 노래 부르고 박수 보내기도 하고 엄악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선수 간의 다툼이 좀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너무나 감동받았고 스포츠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큰 행사 되도록이면 직접 가서 느껴보려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진짜 17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했던 종목들도 보고 뭐 태권도, 축구, 농구, 핸드볼 그리고 자주 보지 못하는 종목들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직관을 하면서 그 스포츠의 매력 그리고 직관의 맛을 알게 된 스포츠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대3 농구라든지 또는 뭐 BMX, 비보잉
뭐 양궁은 원래 좋아하기도 했지만 직관하는 거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들의 매력도 이번 올림픽 통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사실 파리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오래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제 나라 프랑스 그리고 제 고향 파리에 대해서 항상 프랑스 문화, 파리 문화, 파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조금씩 전달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는 뭐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파리올림픽이 저한테 정말 너무나 큰 선물 같은 거였죠. 제 고향에서 제가 사랑하는 스포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이번 17일 동안 너무나 큰 행복이었고 정말 희열감 많이 느꼈던 1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과 조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댓글 많이 써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영상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이랑 그리고 뭐 새롭게 만들 콘텐츠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올림픽 끝나고도 제 채널 그리고 제 활동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번 국가대표 팀 코리아 티셔츠를 입으면서 그리고 이번 올림픽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안경을 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 동안 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프랑스에 오래 있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빨리 가서 짜장면도 먹고 김치찜 먹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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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짐 사러 갑니다.